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제가 싸이버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진짜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내 사랑 맘스터치 치즈볼이 너무 땡겼어요. 이 치즈볼도 새로 나왔다고 해서 시켰고 김말이랑 떡이랑 만두 들어간 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켰고 아주 빠질 수 없는 케이준 감자튀김과 얘는 진짜 딱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게 생겼어. 맛있다. 자극적이고 짭짤하고 처갓집 스프링 양념치킨하고는 좀 맛이 다르고요. 닭꼬치 소스 같은 그런 맛이 있어요. 닭꼬치 소스. 꽤 매콤한데 이 위에 하얀 소스랑 치즈 소스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다. 역시 맘스터트 치즈볼은 진짜 장난아니에요. 바삭한 요 BHC랑 똑같은 요 피에 안에 크림 같은 그거 와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장난아니야.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난 어떨 땐 진짜 BHC 치즈볼보다 맛있다니까. 진짜로 닭다리살, 닭다리살. 이렇게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린다, 여러분. 아이고 피가 쫄깃쫄깃하고 얘는 빵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감자떡 아니면 찹쌀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피가 겉에 전분처럼 쫀득쫀득하고 안에 달지 않은 모짜렐라가 들어있네요. 여기 겉에 감자가 맛있어. 감자 맛이 많이 난다. 맛있어. 여러분 이거 시켜 먹으세요. 그 저처럼 치즈 좋아하시고 느끼한 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맛이다. 괜찮네 이렇게 먹는 거. 한입 꼬치. 한입에 안 들어가겠지만 난 왜 이렇게 입이 조그만 거야. 다들 그거 알죠? 맘스터치는 신메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어떻게 돼도 맘스터치 싸이버거 기본이 제일 맛있다는 거?
아, 역시 맛있다. 아니, 이게 치킨이 좀 이렇게 커. 날이 더우니까 물이 생겼네. 여름의 맛, 시원한 탱크보이 맛 너무 좋아. 아니 여러분, TMI인데요. TMI, 오늘 TMI. 저 오늘 이거 먹방 치기 전에 10분 동안 머리 만졌잖아요. 제가 제 앞머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앞머리가 너무 이상하고. 몰라, 난 앞머리 늘 자르긴 하지만 제가 앞머리 없는 게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단 말이에요. 여름이라 더운데 기를까? 정말 앞머리 때문에 저 촬영하다가도 앞머리 만질 때 되게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앞머리 때문에 헌타 올리지 마나. 특히 그 여름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그래? 앞머리가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름에 앞머리가 있고 없고의 유무가 거의 한 체감 10도는 차이나. 뭔지 알죠? 맛있네. 과일 향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괜찮네. 고민인데 두 개밖에 안 남아서. 하, 진짜. 근데 이거 안 지워보시면 제발 꼭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거는 보면은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니까 치즈볼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냐면 크림치즈들은 치즈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약간 무슨 맛이라 그래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건 또 TMI인데요, TMI. 제가 그 전집에 살 때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평소에 생활할 때는 아예 안 아파.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봐도 딱히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허리가 아파. 잘 때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신혼부부잖아요. 침대를 산 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사 오면서 템포 침대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제일 부드러운 거 샀어요. 돈이면 중간 거, 기본 거. 근데 왜 또 허리가 아프지? 잘 때? 오늘도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
왜 그러는지. 난 침대를 또 바꾸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누워보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저 침대도 10분 이상 누워보고 사는데 그때 굉장히 편했거든. 개똑같이잖아 내가. 그렇게 막 고유하게 자는 편은 아니긴 하지. 와, 이거는 꽤 매콤하다. 아, 혓바닥 아파. 아. 누텔라 초코 맛인데? 아, 매워. 와, 이거 진짜 매워요, 여러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드시면. 얘는 그 겉에가 되게 특이한 식감이에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도넛 식감인데 거기서 약간 쫄깃쫀득함도 조금 있는데 그리고 되게 뻑뻑하거든요? 입안의 수분을 다 아사가는데 맛없는데 맛있는 그런 느낌이야. 희한하네요. 아, 왜 이렇게 맛없는데 맛있어? 후식은요. 하지만 진정한 후식은 치즈볼이죠.